우리 참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기도하지 않냐고는요 목사님 설교가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냐고는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사나 죽으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합시다. 정말로 기도합시다. 진실로 기도합시다. 유튜브를 따라 아마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미국에 6월 달에 갔다가 7월 달에 나왔어요. 미국에 도착을 딱 해서 이 부흥회하는 교회에 그 목사님이 마중 나오셔서 차를 타고 가는데요, 어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영어는 못이야. 근데 이제 미국에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그냥 눈치를 그냥 잡아쳐버려. 그냥 지금 니네 집에 한국인 하나가 왔지? 내일 10시에 와가지고 백신 맞아. 이런 전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길래 저는 안 맞겠다고, 나는 진짜 안 맞는다고, 나는 건강해서 안 맞는다고, 그렇게 하니까는 안 된대요. 맞아야 된대요. 안 맞는다고. 그리고는 그 이튿날 안 갔어요. 맞으러. 그래도 막 그날 막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이거 안 맞으면 집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맞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고 이 차는 이제 안 맞고 나오려고. 그렇게 했더니 이 차까지 맞아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 이래가지고 1차, 2차를 맞고 왔습니다. 뭐 그거 맞았어도 뭐 열난다고들 뭐 그러고 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뭐 열나고 뭐 키워놓고 들어놓다 그러는데 저는 바빠서 그랬는지요. 그거 맞고 예, 그다음에 집회를 했거든요. 시차 차이도 적응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집회를 잘 하고 왔어요.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1월 달에 목사님 저 6월 달에 미국 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시냐고, 가서 어디냐고 그래, 시카고라고 그랬더니 그럼 잘하고 오라고. 그래서는 이제 6월 달에 갔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백지를 습장을 갖고 와가지고 나보고 사인하고 도장을 찍어달래요. 아 이거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 좀 쓸 데가 있다고. 그래서 습장을 찍었어요. 제가 이름 쓰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습장을 해드리고 갔는데, 제가 미국 가기 전날 이 전주에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인사를 시켜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는요 이상한 응답을 받았어요. 아니 뭔 응답을 받았어요? 아세요, 우리 저기 이 새로운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강원도 쪽에서요 젊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뭐 나는 그새 잘 모르겠는데. 그 막 도망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도 전 장로님 선임 장로님 보고 주일날, 아 장로님 내가 있잖아요 응답을 받았는데 강원도에서요 뭔 젊은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우리 교회 부임했다고 인사를 하셔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게 뭘까요? 이러고 이제 저는 미국을 갔는데요 6월 초에 제가 갔는데 6월 20일쯤 문자가 오는 거예요. 원장님 목사님 안식년 하시느냐고 제주도로 가셨다고. 제주도에서 오신 목사님이니까 고향으로 가셨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교회 별일이 없으시죠? 건강하시죠? 문자를 보내니까 예 나는 건강하고요 교회 별일이 없어요. 시침을 딱 떼시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한테 했죠. 교회 뭔 일이 있냐, 목사님 안식년 하셨냐
이렇게 했더니 안식년 하시러 제주도로 가셨다고. 그리고는 내가 그랬거든. 그 강원도 산골에서 길이 꼬불꼬불한 데서 새로운 부임하시는 선생님이라고 오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횡성이라는 데서 젊은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귀국을 해서 보니까 너무 황당해서 미국에서 목사님 어디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면 교회요? 그냥 안 가신 것처럼 문자는 보내시고 사람들한테는 가셨다고 막 문자가 오고.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을 집회를 미뤘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서. 그리고는 이제 집회를 하고 한국에 와봤더니 우리 이제 2주를 격리를 하고 이제 첫 주에 이제 교회를 와봤더니 우리 목사님은 안 계시고 명칭이 부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계실 때 잘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도 거짓말 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만리장성을 카톡으로 보내신 거예요. 내가 구원장님이 계셨기에 내가 68살까지 하고 안식년을 하게 됐습니다. 구원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목사회에서 기도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그렇게 했기에 내가 목회를 잘하고 안식년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그리고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복숭아를 좋아하셔가지고 딱딱한 복숭아를 이제 두 상자를 해서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그랬더니 구원장님 복숭아 그 두 말씀 하시고 울으시느냐고 말씀을 더 잊지를 못하고 저도 그냥 끊겠습니다 하고 저도 울고 우리 목사님도 울고. 추석에 그 샤인 그 포도가 좋은 게 있어서 저는 그냥요 우리 목사님을 뭘 이렇게 드리면은요 절대로 상에 가서 안 삽니다. 제가 이 도매상 가서도 안 사고 그 포도원 거기 포도 따는 데 가서 직접 내가 내 두 눈으로 보고 제일 싱싱한 걸로 사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스님이었는데요 그 절도 안에다 갖다 놓는 거 보면 제일 좋은 걸로 갖다 놓는 걸 나는 거기서 배웠어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부처만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사오지만 나는 과수원에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상자 두 개를 사서 테이프로 땅땅 붙여가지고 우체국을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렇게 했더니 또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원장님 포도 잘 받았습니다도 아니고 원장님 포도 그 두 말씀 하시고 또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직 전화 통화를 못하고 그냥 문자만 짧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한테 전도를 받았으면 전도 받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하는지라. 할렐루야. 전도자가 하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우리 저 신학도 했어요. 목사 수만 받으면 돼요. 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아름답도다라는 음성을 듣고 그냥 이대로 사는 거예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냥 사는겨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제가 우리 구역 인도자고 교구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역에서 원장님 저기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였는데 어떡할까요? 저기 포도는 내가 보냈어.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보낼 돈 다 갖고 와. 그랬더니 30만 원도 갖고 20만 원도 갖고 다 갖고 온 게 제법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냈죠. 온라인으로 보냈더니 또 우리 목사님이 원장님 웬 돈을 그 뒤는 못 잊으시는 거예요. 잊지를 못하는 거 말을. 너무 눈물이 나셔서. 아직 긴 얘기를 못 해봤습니다. 그냥 문자로만 짧게. 그리고는 제가 문자에다가 목사님 계실 때 더 잘할 걸.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후회만 되고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서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벅차고 넘치고 과분한 대접을 받고 왔고 내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구원자님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내가 구원자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했을는지요 라고 그런 문자가 지금 핸드폰에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님 건강하실 때 건강도 지켜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목사님 계실 때 더 순종하시고 받들어드리고 우리 착선으로 우리 주님 섬기듯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은퇴시거든요. 1년 안식년 하시고 내년에 은퇴하실 건데 이렇게 험할 수가 없고 정말 우리 목사님 연세가 되셔서 은퇴하실 때가 됐다라고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요. 막상 은퇴하시려고 안식년을 떠나시니까 그렇게 잘못해드린 것만 어떻게나 후회가 되고 더 잘해드릴 걸 정말 잘해드릴 거지 지금도 마음에 꽂혀 있답니다. 어째서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믿지 않고 안 좋은 것을 그 강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더니 뭐 내가 여기 올 건데 뭐로 오냐요? 그러면 가만히 계시라고 내가 갈 테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니까 모르니까 난 오시라고 내가 자초적 얘기를 할 거라고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우리에게서 전도사로 사용하려고요. 저를 멱살을 끌어다가 신학을 입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쨌든 신학을 잘 마쳤고 다 했는데 전도사 임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도망 나갔어요. 목사님 저요 전도사 임명하면요 교회 요 코앞에다가 개척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가반수가 내가 다 전도했는데 다 올 거 아니요. 나 안 한다고 전도사 안 할 거라고. 그럼 또 장로하래요. 그럼 장로라도 해야 된다고. 목사님 나요 장로시키면요 그 이튿날 목사님 내쫓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권사로 내버려 둬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시고 저러지도 못하시고 목사님 그냥 두세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나랑 같이 신학했던 우리 여전도사님을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라고, 제주도로 오라고. 그래, 지금 문자만 서로 주고받지. 서로가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그럼 목사님 왜 저 있을 때 안 가시고 없을 때 가셨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권장님 교회에 있으면 나를 꼭 붙잡고 안아주니까 없을 때 왔지요. 저희 목사님이 세 번 사표를 내셨을 때 제가 장로님들 앞에서 세 번 찢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은퇴하시면 우리 교회 개망신 당한다. 목사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길래 저 젊은 나이 은퇴하시냐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네 번째는 제가 없을 때 그냥 제주도로 가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순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시고 목사님을 잘 받들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좋으십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시니까 어머님 생전에 좀 제가 자기가 가셔서 모시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셨어도 제가 붙들어서 68세까지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제주도로 가셨어요. 우리는 있을 때 잘해라는 유행가도 있대요. 있을 때 잘하라고. 우리는 목사님 계실 때 전적으로 호흡도 같이 하시고 우리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친정이 충청도 공주요. 그래서 말을 못 바꾸겠어. 이 서울 가서 서울말 좀 하려면 막 더 버벅거리고 더덕거리고 무다겄어요. 그냥 충청도 말이,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충청도서 사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경상도도 그렇잖아요. 경상도서 살다가 서울 가면 네네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겠지. 그래서 태어난 지가 충청도 공주예요. 이렇게 또 공주라 그랬더니요, 날 또 찾는 분들이요, 공주에서 영천교회를 찾는겨. 어째 이렇게 미련 많나 몰라. 내가 내 친정이 내 태어난 데가 공주라고 이만큼 제가 붕에 댕긴 지가 이제 28년, 슬슬 댕겼을 때는 이 말문이 열리자마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친구교회, 뭐 동기교회, 선배교회, 후배 교회로, 야, 우리 교회는 신기해요. 벙어리가 교회를 와가지고 말을 한다니까. 근데 말이야, 그 벙어리가 말이야, 밤낮으로 기도했단 말이야. 신기하지 않아? 하룻밤만 빌려줄게. 쓰고서 돈을 주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31살 되면서 이제 조금씩 붕해를 댕기다가 이제 막 정신없이 바빠졌는데 현신의 권사님이, 나는 그분 이름은 알았어요. 이름은 알았어도 얼굴은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그분이 천국에 가니까 나는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잖아요. 누구 전전에서 들은 게 아니라 저를 이제 찾는다는 신문 기자에 내가지고, 신문 기사에 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전화가 옵니다. 공원장님 찾는 전화라고. 누가요? 그랬더니 현신의 권사님이 찾는다고. 아, 권사님 천국 갔다며요. 그랬더니 갔다가 쫓겨왔단다고. 왜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러면서 찾는 데는겨. 아이고, 나 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또 있겠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나 같은 걸 왜 찾겠냐고. 콧방구도 안 꼈어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 날, 이거 아무래도 우리 권장님 찾는 것 같아요. 기사가 계속 나와. 그래서 우리 교회 12인승 봉고차를 타고 용산에 있는 선교센터로 갔는데요. 죽었다 살은 분이 막 간증을 시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 어디 뭐 발 뚫고 들어갈 수도 없어. 그 차는 저기다 세우고 내 앞에 장로님, 권사님 다. 내가 네 번째 막 가는데 암디나
앉으라고 막 사람들이 막 앉히는 거요. 그래도 우리는 현권사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아마 이 뒷문에서 다섯 발짝이나 들었나요? 그랬는데 그분이 내가 찾는 이가 저기 온다. 나를 부축해라. 그래서 양쪽에서 부축하고 그분은 나오고 우린 들어오고 그러더니 그 장로님 권사님 지치고 나를 딱 붙잡더니 네가 고용스님 맞다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처음으로 보는 분인데 그러더니 저를 붙잡고 이 앞으로 나오시더니 천국에서 보고 온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니까 주님 현신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한 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시더래요. 주여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이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얼마나 행했으며 얼마나 구원을 시켰고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나이까 어찌하여 현신회를 모른다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니까는 네가 내 이름을 빙자하여 네가 영광을 다 받았지 나한테 영광 돌린 게 뭐가 있느냐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저 지상을 봐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천국서 이렇게 보니까 뭐 목사님들 이름을 대면서 너는 가서 저 목자들을 만나서 내가 전하는 말들을 전해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러시더니 여자라는 거는 나 하나밖에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가서 고용순을 만나라 이름만 알려줬대요. 이름만. 그래서 이름만 알아듣고 와가지고 나를 찾을 길이 없으니까는 신문에다 내가지고 저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앞에 데리고 나가더니 저는 그분한테 말한 거 한 개도 없어. 뭐 우렁 잡아가지고 헌금한 것도 얘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저 종을 봐라 그러시더라네요. 저 여종을 봐라 누굽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 여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 아이는 벙어리였노라. 저 아이에게 내가 침 놓는 능력을 주어 침을 맞고 말을 하며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는 종이란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는 그냥 거지 같더래요. 지금은 세련됐잖아요, 내가. 옷도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막 얼마나 세련됐어요, 내가 지금은. 옛날에는요 붕회를 가면 우리 집사님도 옷 빌려 입고 다녔어요. 입을 게 없어가지고 천국서 보니까 거지 같더랍니다. 머리는 이게 뒤로 묶고 무슨 사람을 찌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군데 찌르냐고 내가 침 놓는 능력을 주었느라 저 아이는 아픈 사람을 보면 침자리를 보이는 능력을 주었노라. 아픈 분들 보면요 침자리가 보여요. 침자리가 흐릿해가지고 맥을 짚으면요 주께서 어디가 아프다라고도 일러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36년이나 사역을 했죠. 이제 기도원 운영한 지가 36년 됐습니다. 우리 변질되지 맙시다. 우리 절대로 변질되면 천국 못 가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첫사랑 그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세를 탔지요. 한마디로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우리는 내가 잘난 척 할 것도 없어. 못난 척 할 것도 없고 그냥 주님이 목사님이 인정하면 주님도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사님한테 인정도 못 받은 자가 하나님한테는 더더구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우리 목사님이요 저를 아끼시고 사랑하니까요 다른 게 목사님들도 다 나를 애껴주고 사랑하시대. 할렐루야. 우리는 목자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와이케스카 나와요 노레스카 노스카 마이케요 목사님을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 대답하고 행연 안 와도 부정적으로 생각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만 읽어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내 아버지라 믿고 말씀을 읽으면요 꿀송이가 꿀송이보다도 더 달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새벽 예배를 안 나와 지금은 안 그러는데 아니 뭐하냐고 새벽 예배도 안 나와시오? 아이고 트로트 보다가 그냥 늦잠 잤어. 트로트 보다가 트로트가 뭐요? 아이고 그 동현이라는 애가 쬐끄만 한데 아주 유행가를 잘 불러. 그래서 못 나와시오 새벽 예배? 아이고 어떡하다 보니까 못 나와서 그놈은 좀 일찍 좀 했으면 좋겠는데 꼭 10시만 되면 시작을요. 막 그냥 야단쳤지. 동현이 때문에 지옥 가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신뢰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현신의 권사님이 아마 내가 댕기면서 막 현권사님이 그랬는데 내 이름이 천국에 있더랴 이렇게 하고 댕겼으면 믿겠어요? 지금 그냥 천국에 댕겨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근데 그분이 갔다 와가지고 그냥 그분이 이 천국에서 갔다 와 그분이 장례식을 일찍 갈 건데 아들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올 때를 기다리다 보니 장례식이 좀 미뤄졌답니다. 근데 그동안에 천국을 갔다 온 거지. 그것도 다 아버지 뜻이요. 아들이 일찍 와서 봐. 얼른 갔다 묻었을 거 아니야. 근데 비행기표가 없었답니다.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그분이 가는 데마다 고영순 이름을 부르고 댕기는 거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현권사님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게 이 귀에 저 귀에서 막 초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또 가는 데마다 내 이름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또 그분이 갔다 온 게 또 내가 또 붕에 또 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이 바빴어요. 엄청이 바빴어. 하여튼 하혈까지도 했어. 막 코피도 쏟고 편도가 부어가지고 막 진통제 맞고 옷걸이 세워놓고 영양제 막 맞으면서 집회했어요. 우리는 목자가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도 영순이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목자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실 때 우리 하나님도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생명 기록책이 다 있더랍니다. 그 중에서 고영순 이름 생명체 그 금글자가 제일 빛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저 제일 빛나는 책을 갖고 와라. 그래서 빼갖고 왔더니 내 이름이 있더래요. 그걸 읽고 가서 그대로 가서 전해주거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잖아도 바쁜디 그냥 더 바빠져가지고 그냥 살아요. 그냥 처음에 막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굉장히 바빴습니다.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어. 그냥 환자들이 우리 집 마당에 막 빡빡빡빡하게 앉아있어. 그럼 우리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그 새끼도 장로가 되긴 됐는데 이 목 같은 년들 아침서부터 지랄 옌병하고 온다고 난리를 치고요.
욕을 해도요 그렇게 쌍욕할 수가 없어. 충청도 놈이, 충청도 양반 좋아하지 마요. 욕 더럽게 자리. 하여튼 먹 같은 년들이 새벽부터 지랄한다고 막 그렇게 하. 그래도 안 가. 나를 첫 번에 고소한 게 누구요? 그 새끼가 신고했어. 사기친다고. 어서 침 사다가 문누모 사람 찌른다고. 사기꾼이라고. 제일 먼저 신고한 게 그 새끼였어. 누가 나 신고했나 이렇게 봤더니 그 새끼 이름이 써 있는 거요. 신고자. 원수가 집안에 있는겨. 나는 성경을 또 한 번 발견했어. 아주 나쁜 새끼 아니야. 그 알았거든. 면회는 왔대. 영치금 넣어주대. 와서 면회 와서 내가 이제 이렇게 얼굴 봐. 쌍놈 새끼야 가 그랬어. 쌍놈 새끼야 가. 여기는 왜 왔어 이 새끼야. 그랬더니 영치금 넣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 갖고 나와. 이질 알아래.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 갖고 나오랴. 당신처럼 사기치는 사람 없대는 거요. 내가 뭘 사기쳤냐. 그러면 안질뱅이 보고 일어나 일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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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대.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런데 내가 그게 사기지 뭐냐. 어? 그게 어디 일어날 만한 사람 보고 일어나라고 그러냐. 그 앉아서 문기 좀 문기 걸어봐 걸어봐 뛰어봐 뛰어봐 얘 싫으면 뛰어봐 뛰어봐. 시퍼런 두 눈깔을 뜨고 사기치는데 내가 가만두게 생겼냐 이거요. 고소하지. 여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로 세운다고 하신 그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하신다면 역사하시는 아버지인데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사기를 쳐도 있냐나 웬간한 걸 사기쳤냐나 쩔뚝바리가 뛴다면냐나 이해가 가이냐나 앉아서 문기정 문기정 아니냐 무슨 예시는 뛰어봐 뛰어봐 걸어봐 걸어봐 얘냐나 사기를 쳐도 있냐나 웬간한 걸 쳤냐나. 여보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분명히 주께서 이로 세운다 하셨는데 어떻게 믿냐. 사기꾼 같은 년. 아, 면회 와가지고도 싸워요, 글쎄. 아, 왜 우나 몰라, 지랄하고. 안 보면 편한데. 또, 면회 왔다가 면회를 거절하면요, 일주일간도 못 본다네. 많은 풍파도 있었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 새끼를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새끼를 이기셨어, 할렐루야! 믿어지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역사심을 내 가슴은 송곳처럼 믿어지는데 할렐루야. 우리 믿어지걸랑 그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걸랑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름이 사기꾼년 도둑년이 할렐루야. 그 새끼가 내 이름을 쳐줘서 도둑년이라고. 그네 내가 왜 도둑년이 있는 거 집어왔지. 내가 훔쳐왔간. 나는 절대 안 훔쳐요. 있는 거 그냥 집어넣어와. 아버지가 달라 하시는데 어떻게 안 줘? 드려야지. 할렐루야. 야 너는 말이야 내가 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니 왜 그래요? 야 우리 친구도 친구 마누라도 은사 받고 그렇게 했다는데 삐까삐까 하고 댕기는데 너는 맨날 그지랄하고 댕긴대야. 여보 괜찮아. 천국 가봐야 알아. 할렐루야. 우린 천국 가봐야 압니다. 우리 믿음 있는 척 하지마. 은혜 있는 척도 하지 말고 봉사하는 척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중심 목사님이 인정하실 때 까지 할렐루야. 목사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목사님이 눈길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노력입니다. 신앙은 노동이에요.
신앙은 노력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복받고 교회 오면 안 아프고 교회 오면 형통하고 절대 노력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노력을 해야 돼요. 헌신으로 노동해야 되고 순종으로 노력해야 되고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의 친정은 충청도 공주. 아직도 우리 이제 뭐 우리 친정 엄마 뭐 일본에 가서 이제 일본에 가서 우리 엄마는 일본 여자였답니다. 일본 사람. 우리 아버지가 외정 때 옷감 장사 비단 장사한다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엄마를 만나 갖고 왔대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저를 임신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 놈들 때문에 한국이 망했다고 엄마를 힘들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채로 그냥 일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저를 놔놓고 4일 만에 핏덩어리에 놓고 그냥 일본으로 가신 거 편지만 써놓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 어머니들 이제 다 천국 갔어요. 나 젊이겼던 엄마들이 그 엄마 도토리 젊으셨을 때 이제 친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김씨 아점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강씨 아점니 안녕하시네. 아이고 박씨 아점니 아이고 야야 개천에서 욕났어 야. 너는 내 젖먹고 컸어. 내 젖값 내놔. 인사는 아줌니들마다 젖값 내놓으라는겨. 그 젖값을 들이기는 들이하겠는데 밑구람을 빨아먹었는지를 알아야 젖값을 들이지. 500g을 빨아먹었는지 1000g을 빨아먹었는지. 그래 아줌니 내가 밑구람 빨아먹었대요. 아이고 얘야 누가 진짜 뭐 젖값을 달라고 하는 거냐. 개천에서 욕났어 욕났어. 나 클 때 다 알잖아요 아줌니들이. 자기들이 저 우리 아버지가 예 저녁 때 밤중 되면 어떤 집에 가서 젖을 얻어 먹이면은요 내가 순해 가지고 밤새도록 잔답니다. 울지도 않고 밤새도록 잤대요 제가. 그러고서는 이제 엄마가 혹시 올라나 싶어서 4살까지 키웠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엄마가 안 오니까 이제 새엄마가 온 거예요. 오빠 하나 언니 하나 둘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가운데 꼈고 그리고는 오셔가지고 동생 둘도 낳았어. 그래 호적으로는 5남매요. 그런데 어떻게 오빠가 나를 때리고 언니가 나를 때리고 동생들도 지 엄마 세력을 믿고 막 동생들도 내 머리채를 잡고 꼬집고 위에서 맞고 밑에서 맞고 엄청히 맞았어. 너무너무 많이 맞고 살았어요. 오빠한테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리고는 이제 사는데요 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저 2학년 1학기 때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리고선 이제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요. 기억도 하기 싫어요. 너무 배고프니까요. 뚝방에 가서 깨구라지 잡아가지고요 그거 그냥 부르고 구워먹다가 옷도 막 태워먹고 엄마한테 또 가서 뒤지게 맞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주일학기 이제 뭐 지금은 안 점심을 안 해먹으니까 저는 주방장이에요. 이렇게 붕에 나오면 강사고 집에 가면 기도원 원장이고 교회 가면 권사로서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앞치마 입고 일하고 다 합니다 제가. 우리는 이만큼 젊을 때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이만큼 젊을 때 우리 열심히 합시다. 제가 이제 68이거든요 틀려요.
야, 이래서 어른들이 하루가 틀리다 가는구나. 작년하고 오라고 또 틀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금식하도 깨딱도 안 했고 철야를 해도 깨딱도 안 했는데요. 지금은 힘들어. 우리 젊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젊었을 때 우리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우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우리 청소 한 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새엄마 밑에서 사는 거예요. 국민학교 1학년 1학기는 2학년 1학기 다니고 국민학교 2학년 2학기는 못 갔습니다. 책을 안 사줬고 육성예비가 밀려가지고 그리고는 집에서 죽도록 일만 한 거예요. 죽도록 새엄마가 시키는 일 다 했어야 되고 미나리깡 공주교도소 그 사람들이 똥 놓는 거 미나리깡으로 다 흘러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나리깡에 일을 하러 가면 애들이라고 어른들 반품값을 줘요. 뭐 하냐면은 그 미나리 날르는 거 그 차 있는 데까지 그거 애들이니까 막 갖다가 두고 막 떼갔다고 떼갔다 그건 잘 날르니까 그리고 그 동네 아저씨가 십장이어서 반장 아저씨 그 아저씨가 저 불쌍한 걸 알고 야 너 집 있으면 네 놈한테 얻어맞게 나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해라 그럼 아저씨가 돈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불러가가지고 이 미나리 깡에 가서 쬐끄만 게 10살 배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찐빵 두 개 줘. 애매한 거 찐빵.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거 먹고 오면 엄마한테 맞아 주고 두 개 가만히 갖다 주면 동생 하나씩 주는 게 엄마가. 한 번은요. 그 찐빵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요. 속을 좀 파먹었어요. 그 팥 안골을 좀 파먹고 이렇게 아무려가지고 갖다 줬더니 우리 야 이거 하나씩 뭐 먹어라. 엄마가 동생들 하나씩 주니까 엄마 왜 그래 엄마 이거 안고가 없어 안고가 없어 새엄마가 숭악한 년이라고 안고 맞은 년이라고 얼마나 투지러 패꿨어요 그거 팥 그 안고 좀 파먹고 왔다고 푸진장 맞았어 저녁 때는 건빵 하나씩 줘 그 별사탕 들은 거 간식으로 그거 하나 줘. 얼마나 먹고 싶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먹고 싶었는 줄 아세요? 그 건빵이 얼마나 먹고 싶어서 못 먹고 와. 가만히 갖고 있다가 엄마 갖다 주면 동생들 오라 해서 반 딱 나눠주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밥이요. 밥. 밥 굽는 거는 그냥 얼마나 나를 굶기는지 이웃 아줌마가 불쌍하고 안 됐고 하니까는 오라고 해서 밥을 좀 주는 걸 새엄마가 알면요 그 아줌마하고 머리채를 잡고 싸워 나 데려다 밥 먹였다고 자기 흉내려고 응? 나쁜 엄마라는 거를 맹그르려고 나 데려다 밥 먹였다고 그 아줌마하고 막 머리채를 잡고 싸우니까 나를 밥을 주고 싶어도 이웃집 아줌마들이 못 주는 거예요 밥을 어떤 아줌마는 간장에다 밥을 비벼서 호박잎에다가 밥을 싸주면서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먹으라고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먹으라고 그렇게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얻어먹고 살았어요 제가 선교지 아주 꽂혔습니다. 선교지에 유치원에서부터 신학대학원까지 줬어요. 내가 못 먹고 못 입었기 때문에 그런 데 내가 가서 헌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사는 거죠. 14살쯤 되니까요. 중신예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선을 보는데요. 착한 남자들은 15살 되니까 중신예배들이 와. 근데
정상인 남자들은 하나도 안 오고 정신 이상한 남자들, 막 쩔뚝거리는 남자들,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나 싫다고. 여섯 살 때 우리 아버지가, 영순아, 어? 왜 아버지? 아버지하고는 고사리 거꾸로 가자. 싫어, 아버지. 지금은 가면 호랭이 나오고 늑대 나와. 안 가, 싫어. 그랬더니, 그래, 남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라. 이 마누라가 나 밥 안 주는 것도 알고, 때리는 것도 알고,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 그런데 한 번 막 그냥 엄마가 때려가지고 그냥 이 종아리고 그냥 팔뚝이고 시뻘시뻘 한 걸 아버지가 보고 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때렸냐고 했다가요. 엄청이 싸웠어. 막 뒤지게 싸워서 이건. 그 이후로는 아버지가 엄마를 안 건드리더라고요. 엄마가 때려서 내가 얼굴이 시퍼렸던 종아리를 때려가지고 피가 맺혔던 한 대별로 두고 우리 아버지 한다는 소리가 그거 참느냐고, 그 속상한 거 참느냐고 그랬던가 봐요. 그리고는 고사리 거꾸로 가자고. 싫어, 아버지. 지금 호랭이 나고 늑대 나와. 안 가. 그래, 그럼 집에서 엄마한테 혼나든지 맞든지야. 그래, 그럼 아버지 갈게. 그리고는 아버지하고 고사리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고사리 꺾는데 왜 앞치마도 안 가져가고 자루도 안 가지고 가? 저기 이렇게 큰 거 맡아놨어. 아버지, 새끼줄은 왜 가지가? 그랬더니 고사리 큰 걸 맡아놔서 꺾어서 묶어갖고 올라고 그래야. 그리고 갔어요. 그냥 가, 아버지 깜깜해서 고사리가 보여? 저기 아버지가 맡아놓는데 있다니까. 아버지는 다리 아프면 못 가. 업어라, 그럼. 업고서요, 산비알로 올라가요. 산비알로 올라가더니 중턱에다 내려, 묘 마당에다가 내려놓더니 아버지가 이제 배가 아프다. 똥 좀 넣고 올게. 아버지, 거기다 넣어. 무서우니까 제가 깜깜하고. 아버지, 거기다 넣어. 나 이렇게 하고 있을게. 아니요, 조짝 가서 똥을 넣고 올게. 나는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을게. 눈 가리고 아무리 앉아 있어도요, 우리 아버지 인기척이 없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대답 없어. 아버지! 하니까 어쩐 저짝사. 아버지 소리가 막 내 귀로 들려오는 게 메아리가 쳐가지고. 그냥 똥으로 간대로 막 울매불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 생각이 아버지가 똥 놓다가 이 호랭이가 똥 냄새 맡고 아버지를 잡아먹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섯 살 때.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아버지의 호랭이한테 물려서 죽었거나 말았거나 무서워가지고 집으로 와야겠어. 울면서 불면서 자빠지면서 넘어지면서 집을 찾아왔어요. 집을 찾아왔는데요. 집을 못 가는 거지. 울타리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울타리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는 방을 이렇게 봤더니요, 우리 아버지 그림자가 문종이 바른 문살로 보이는 거. 아버지가, 아, 우리 아버지가 똥 놓고 왔는데 내가 없어가지고 그냥 왔나 보다 싶어서 막 개구녕으로 막 삐져 들어가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부르니까요 한숨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땡기는 게 아니게 밀 옆으로 미는 문, 옆으로 밀고 나오더니 한 발짝이 뛰어나더니 나를 끌어안고 둘이가 통곡하고 우는 거죠. 아버지, 아버지, 야, 애비놈이 나쁜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나쁜 놈이다. 아버지하고 나하고 붙들고 울고 있는데요.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턱 밑에다가 새끼줄은 어떻게 하고 왔어? 그러면 발발발발 떨더라고요. 새끼줄은 어떻게 하고 왔냐고. 나를 산에다 묶어놓고 오라고 그랬겨.
네 차마 쥐새끼 못 먹고 놓고 왔는게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내려놓고 엄마를 패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전연하고 살아. 나는 가면 그만이야. 그런데 우리 고문년들도 왜 이렇게 나를 때렸나 몰라. 우리 친정 고문년들은 이제 다 죽고 한 명 남았어. 왜 그렇게 나를 우리 고모들이 때렸나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 명 남은 고모한테 물어봤어. 고모 나를 왜 이렇게 때렸냐고. 그랬더니 와서 동생들 둘만 안 났어도 괜찮고 자기가 가면은 데리고 온 애들은 데리고 갈 건데 남은 애들하고 너하고 세 명이 남지 않냐 이거요. 그럼 그걸 누가 키우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고모들 나를 때렸냐고. 엄마가 거짓말로 잃는 거 알았냐 몰랐냐 이게 거짓말로 잃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 그 큰아버지 큰엄마 작은엄마 왜 그렇게 나를 때렸나 몰라. 새엄마가 잃으니까 전현이 병아리도 밟았지 지기고 전현이 뭣도 하고 전현 때문에 불날 뻔했고 아 내가 왜 불을 놔. 그럼 막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이제 벙어리 같은 거 아버지 엄마 때리는 거 보고 엄마 얼굴을 봤더니 엄마 얼굴이 피투배기가 돼서 코피가 터진 건지 뭐 어디가 찢어진 건지 막 피가 막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산에서 놀랬던 차에 엄마 얼굴을 보고 또 내가 놀래가지고 경기를 했답니다. 경기를 해서 아버지가 엄마랑 싸우다가 말고 막 내가 사지가 막 다 막 흐려졌더래요. 그래서 막 주물면서 물 갖다 먹이니까 안 넘어가고 물이 흐르더랍니다. 못 생기고. 그래서 한약방 가서 침 넣고 병원에 가서 주사 넣고 청심한 포령한 영심한을 먹여도 안 깨나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안고 와가지고 명이 길면은 살티고 짧으면 죽겠지 싶어서 옛날에는 아랫목 있고 윗목이 있었어요. 위에다 놓고 그냥 덮어놨대요 저를.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아줌니 아저씨들이 저 불쌍한 거 죽으면 안 된다고 사약을 맹그름 베겼대요. 장록이라는 뿌리가 있답니다. 장록 뿌리 빨간 열매 맺는 거 그 뿌리를 캐가지고 절고통에다 쪄서 그물을 꼭 짜가지고 거기다가 청심한 포령한 포령한 영심한을 섞어서 돼지 씨레 이렇게 해서 섞어서 먹였는데 정신은 깨났는데 약이 너무 독해서 손바닥이 목구멍으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섯 살 때 벙어리가 튕겨 여섯 살 때 그냥 벙어리가 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귀로는 듣고 그런데 말 못하는 게 오래 가니까 귀도 어두워지더라고요. 가는 귀가 먹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들리고 어떻게 하면 안 들리고 그랬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지. 집에서 벙어리가 벙어리라 식모도 못 가고 벙어리라도 공장도 못 가고 집에서 죽도록 일만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15살이 되니까 중신예배들이 그렇게 와 중신예배들이 오늘 잘 됐어요. 이게 7시서부터 시작하면 9시면 끝나야 되고 침나야 되고 하는데 뭐 오늘은 뭐 이 4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밤 새웁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신예배들이 이 총각들을 갖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성한 남자들은 건강한 남자들은 하나도 없어. 우리 충청도는 건강한 거 보고 성한다고 그래. 성한 남자들 하나도 없어. 아픈 분들이요. 근데 엄마가 언제 하루 야 영순아 벌이
안고 오라는 거죠. 옛날에 비누가 어딨어. 청포 한 주먹 뜯어다가 그럼 절구통에 다 갈아서 그 시퍼런 물로 머리 감았어요. 샴푸도 없었어. 비누도 없었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야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왜 나부터 시집을 보내려고 하냐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야 이놈의 쥐집애야 너하고 나하고 피 한 방울이 새꼈어. 사간첨이 새꼈어. 왜 내가 너하고 살아야 하냐 이거죠. 할 수 없어서 머리 감고서 그 놈의 다방 이름이 님다방이야. 님다방 꼭 선보면 꼭 님다방 가서 선을 봐. 님다방을 이제 다구 선이는 이제 항상 먼저 갔어요. 제가 이 남자가 어떡하고 나 보려고. 그럼 님다방에 가서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이 총각은요 소아마비도 보통 소아마비가 아니오. 막 손은 손대로 돌아가고 막 머리는 뭐 이러고 와. 아이고 정내미가 뚝 떨어져서 이제 커피 나왔걸래. 옛날에 커피 얼마나 귀했는 줄 알아요. 지금은 뭐 커피 먹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들 안 먹잖아요. 커피가 나와서 아, 나 배 아프다고. 근데 화장실에 간다는 것이 그 다방 담장을 건너 뛰어가지고 집으로 도망왔어요. 그랬더니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오니까 이제 그 총각도 가고 엄마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고무 신짝을 벗어가지고요. 얼마나 투디를 패는지 뭐 얼굴이가 어디가 상관없어. 요놈의 쥐집에 도망왔다고 시큰 맞고 말았어. 그리고 선이는 선 보고서는 5일 됐는데요. 그래요? 그래요? 누군가 이제 엄마가 누군가 그래요? 그래요? 가니까는 그 총각이 왔어. 그 새끼줄 가늘하게 꽈가지고요. 동태 대가리 다섯 마리를 해서 막 아가씨하고 가서 끓여먹고 오라고 엄마가 보냈네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청년이 얼마나 뒤흔들고 왔는지 갖고 왔는데 대가리 다섯 개밖에 없어. 몸뚱이는 다 떨어져 나갔어. 얼마나 뒤흔들고 왔는지.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로 왔니? 그러니까 뚝방으로 왔다고 막 뛰어갔더니 몸뚱이 두 개 주워왔대. 물을 삐져넣고 들기름으로 볶다가 쌀뜨물을 넣고 그냥 막 동태를 넣고 끓였는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이고 좀 떠먹어라. 아이고 좀 떠먹어. 이거 먹으면 시집을 가야 할 거 아니야. 한 숟갈도 안 떠먹었어. 그래서 다 먹고 이제 가서 설거지를 하고 예, 설거지 했죠. 설거지하고 선이는 이제 도망을 쳤지. 이제 또 그 총각 안 보려고 이 밥 먹는데도요 막 다 흘려 막 다 흘려 막. 그래서 도망을 쳐버려서 그랬더니 이제 어이 가라 한 옆으로 가라 뭐 어쩌고 그래요. 그 총각 간 뒤 한참에다 두랐더니 머리채를 잡고 또 두드려 패는 거예요. 손님을 그렇게 대접했다고. 그래도 시큰하고 나는 죽어도 안 간다고. 죽어도 안 간다고. 그걸 이제 말았어요. 말았는데 얼마가 지나니까는 또 선보랴.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왜 그러냐고 또 그랬더니 야 이놈의 쥐집애야 너하고 나하고 사간첨이 새겨서 핀방울이 새겼어요. 그래서 언니는 이제 또 선을 보러 갔어. 앞에가 좀 먼저 가서 앉았는데 요번에 엄마가 나 또 도망갈까 봐 안쪽으로 밀어놓고 엄마가 바깥에 앉아있는 게 의자. 그러면 님다방으로 또 갔어. 근데 남자가 걸어오는데요 멀쩡하게 걸어와요. 아니 저런 놈이 멀쩡한 놈이 왜 나 같은 이런 벙어리한테 장가를 오느라 싶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커피를 먹으면서 훌쩍훌쩍 봤지. 옆눈질에서 봤더니 아휴 너무 늙었어. 막 어디 쭈글거리고 막 그냥 커피 먹고 왔어. 이제 어떠냐 그 남자 괜찮지? 늙었다고 그랬더니 야 이놈의 쥐집애 네 주제에 무슨 찬밥 더운 밥을 개리냐고. 그래서 그래도 싫다고 안 간다고.
그런데 가을에요, 뭐가 말이야, 펑펑 그려. 펑 여기다 또 한참이다. 펑 뭐야고 나가봤더니 총각이, 손 봤던 총각이 쌀안가마, 고구마안가마를 갖고 온 거예요. 막 엄마가 좋아가지고 막 바깥에 나가서 막 불을 떼가지고, 옛날에 건너가 어디 있어요? 막 불을 떼가지고 물을 딥혀가지고 당원, 당원 지금 뭐라 가야 돼요? 슈가 같은 거, 사카린 같은 걸 그 타다가 이게 주더라고. 옛날엔 그게 음료수였어요. 그러니 뭐 갖다 주면서, 아, 뭐 저에게 맡기시면 잘해주고 뭐 동생처럼 뭐 잘해주고 뭐 잘 데리고 살겠다고 어머님 저한테 맡겨달라고 막 이치랄하대. 아, 그리고 뭐 일도 안 시킬 거고 뭐 잘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 그렇지. 아, 얘가 좀 말만 못하지 일도 잘하고 아주 애가 현명해요. 똑똑하네요 얘. 그러면서 우리 엄마 뭐라는지, 새엄마가 얘가 말만 했다는 굉장하네요. 얘 아주 똑똑하다고 막 이러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갔는데요, 시어머니하고 이제 큰집 아, 큰아버님하고 이제 뭐 받으러 왔어. 이제 뭐 날짜 받으러 왔어. 그러면 내가 싫다고 안 간다고. 아이고 얘야 우리 집에 와봐라 얘. 우리 집 너무 좋다. 막 시어머니가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받아서 엄마가 택시 안을 잡아가지고 엄마가 입던 다오다 월남치마 입고 언니가 입던 반팔 깔깔이를 빌려 입고 발에는 언니 쓰리빠 신던 쓰리빠를 맨발로 신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그냥 보내니까 어떻게 그냥 갔지. 그랬더니 시댁에 갔더니 막 치아를 치고 막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택시가 데리니까 이제 쓰니까 세탁이 오는가 봐. 막 사람들이 와르르르 하는데 내가 탁하니 내리니까 시어머니가 막 떼굴떼굴떼굴 둥글어요.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고. 그래 막 울고불고 하는 것만 이제 손님들이 달려가지고 이제 나도 방으로 데리고 가고. 뭐가 있어야지. 신혼년이 입고 온 거 한복을 비껴가지고 내가 그 놈을 입고서 원삼 쪽돌이를 쓰고 삼배 사배 절을 하고 사는겨.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툭하면 아이고 조녀는 벗어나 하나도 못 신고 온년, 고무신 하나도 못 신고 온년, 한복 하나도 못 입고 온년, 이불 안 떼기도 안 해갖고 온년. 아주 평생을 그 얘기를 하는 거요. 근데 시어머니가 입으라고 한복 해입혀 보내라고 새엄마 돈을 줬디야. 근데 우리 엄마가 안 해준겨. 그게 막 시어머니가 막 팔팔 뛰었나 봐. 그래서 그럼 어떡하고서 지난 건데. 그래서 그냥 이제 사는 거죠. 첫날밤 덮고 잘 게 없어. 그러니까 안 되겠는지 애들 아빠가 가둬서 그냥 요대기하고 이불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불 본 게 기가 막혀. 한라산 백두산 다 있어. 솜이 뭉쳐가지고 그런 걸 어서 갖고 왔대. 요대기도 그냥 깔고 잘라는 게 막 덩어리가 백이고 울퉁불퉁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나마도 이제 거기서 이제 잘 나가는데 누구요? 애미다. 문 좀 열어라. 그리고는 이니 가서 문을 열어준 게 시어머니가 두르더니요 나를 발로 탁탁 차면서 비켜봐라! 비켜!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비켰더니 아 가운데 쏙 들어와서 자요. 자자! 그 등잔불을 훅 하고 끄더라고요. 그냥 자는 거지 뭐 잠이 오겠어요 제가. 무섭기도 하고 낯선 데를 가가지고 그래서 대치적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양반은 나하고 햇수로는 13살 차이인데 달수로 따져서 차이가 자꾸 12살 차이랴. 그러니까 그냥 12살 차이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한 살 적으면 어떻고 많으면 어떻고서 그냥 12살 차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노총각이고 이제 뭐 나는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니가 그래도 총도 장가래도 갔으니까 아마 나를 좀 데리고 잘라 그랬던 게요. 내 옆댕이 올라면
일어나서 지엄니 온 발밑에서 나한테 오든가. 지엄니를 엎드려가지고 이지랄로 건너오다가 지엄니를 툭 친 거 아니오? 조용히 자라! 점잖게 자라! 그래서 또 가만히 있더니 또 건너오다가 오들켜서 점잖게 자라니까 왜 이러냐? 볐던 베개를 발밑에다 딱 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날부터 그냥 그렇게 셋이 잤어, 그냥. 그렇게 잤어, 그냥 셋이. 그랬는데 얼마가 지나니까 안 익었던가 봐요, 이니가. 저녁을 먹고라더니 내일 아침은 나무하러 가! 이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이제 밥 일찌감치 해먹고서 새끼줄을 세 개를 주고 갈게 낫을 주고 그러더니 지엄이 없을 때 저 위로 올라가면 마당 마을가 있디야. 거기서 자기 기다리라는겨. 근데 어머니가 하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나는 서쪽으로 올라가고 이 양반은 동쪽으로 올라와서 마당바위에서 일단 만났어. 만났는데 그냥 막 지게를 그냥 벗어놓더니 뽑으면 다 돼. 그러더니 막 갈키나무를 자기는 막 긁으면서 나보고 날르래 나무를. 그 양반은 막 갈키를 막 긁어놓으면 나는 날르고 또 긁으면 날르고 날르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어. 알았어. 그래도 이제 긁은 건 이제 갖고 왔어요, 둘이가. 묶어 갖고 오려고 이제 새끼줄에서 세 개 이렇게 도니께는 가만히 있어 봐. 그래도 이제 담배 한 대를 피더라고요. 근데 발로 끄더니 갈키를 가지고 그 산더미만한 나무 속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양쪽으로 파헤치더니 나보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그 양반이 자기 입은 거, 나 입은 거 다 깔고 그리고는 산에서 첫날밤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남매를 낳았어, 산에서. 시어머니가 하도 지키니까. 우리 어머니가 오남매를 낳으니까는 뭐라는 지 사남매 낳았었죠, 처음에. 그런데 뭐라냐면 얘야, 경찰 10명이 도둑놈 하나 못 지킨다더니 내가 그짝 났다 그러시대. 내가 그짝 났다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애미가 벙어리여서 벙어리에 새끼 낳을까 봐 그렇게 지켰답니다. 근데 우리 애기들이 다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 그 시집 안 갔을 때 그 배고팠던 서름을 열심히 살았어요. 막 남의 땅 막 넣어놓은 거 선제 산다 그래야지. 그 밭값 주고 농사 지는 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 그랬는데 우리 천국 간 성자가 이제 6학년 5학년 되면서 자전거를 사줬어요. 자전거를 배워야 중학교를 가니까. 공부하라고. 엄마 알았어 알았어. 그러더니 이걸 배우더니 배우다 말고 자전거도 안 끌고 오고 쫄쩍쫄쩍 엄마 자전거 배우다가 발판에 대고 콕 쪘는데 전기가 찌리리리 와가지고 젖가슴 등가슴도 아프대요. 너는 요만큼만 아프면 엄살한다고 안티프라민만 썩썩 발라주고 말았어요. 안티프라민만 썩썩 발라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1년 지나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요. 엄마, 나 중학교 못 가. 엄마는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넌 왜 못 가냐고. 엄마, 다리가 너무 아프고 이 저 가슴이 쑤셔서 못 살겠어. 너무 아파, 엄마. 그때서야 동네에 있는 종합병원을 갔더니 엑스레이 다 찍더니요. 타박성 골수암 악성이랍니다. 그러면서 충남대학병원으로 소견서를 써주면서 얼른 가라고. 그래서 충남대학병원 가니까 입원시키더라고요. 그리고는 피 빼가고 못 빼가고 조직 검사하고 뭐하고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이 검사하는 데만.
그리고는 판결이 엉덩이까지 찔러야 한답니다. 암세포가 여기까지 올라왔고 동시에 폐암이 됐기 때문에 폐는 방사선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이렇게 해도 3개월, 2, 3개월 산대요. 그럼 안 한다고. 귀향이 죽는 거 안 한다고. 의사복 안 한다고. 그리고는 이야기 진통제로만 사는 겁니다. 진통제로.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쫙 있는 귀에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뭐 장로님들도 막 뭐 아가씨들도 오고 막 집사님들이라고 오고 그래먹다가 막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니까. 시어머니는 법당에다 떠놨던 물에다가 부족을 태워갖고 와서 언녀나 성자야 이거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할머니 그건 귀신물이야. 귀신물 귀신물 안 먹어. 귀신물이야. 몇 번에다 이겨 두레기가 막 그냥 그 병원 바닥에다 내버리니까 안 해오시더라고요. 안 갖고 오더라고.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불교라고. 막 우리는 불교라고. 그리고 여기를 왜 오냐고.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성자는 우리 교회의 주일학생입니다. 언제부터 얘가 댕겼냐고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부르더라고요. 나는 병실에 목사님을 못 들어오게 하고 목사님은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자가 목사님하고 부르더라고요. 성자야 성자야 나를 밀치고 들어오시더니 목사님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 내가 어떻게 된 건가 너 말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엄마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나 교회 다녔어. 엄마 몰래 다녔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침 일요일 날은 아침 일찍에 먹고 성자한테 애기 엎여주고 일하느냐고. 그래서 아침 일찍에 먹고 애기 엎여주면요 이것들이 어디론가 사라져요. 응? 12시 되면 애기 전미기게 오라고. 엄마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는 12시가 돼서 애기 전미기려고 얘네들 밥 먹이려고 그래도 없어요. 우리 동네 갔나? 위에 가서 그래도 없어. 아래 동네 갔나? 그래도 없어. 얘들이 일요일만 되면 어디 가서 이렇게 안 오나. 그리고는 내가 배고파서 물 말아서 밥을 먹고 또 밭을 메면 어서 와요. 어디가 짝짝짝 하면 그러면 호맹이를 놓고 가서 때리죠. 엄마 젖은 다 샜고 애기는 배고픈데 어디 가서 있다고 인정 오냐고. 엄마 엄마 우리 친구네는 부자라서 우리 친구네 집 가면 밥 줘.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밥 주냐고. 그때 교회를 다녔답니다. 엄마가 일요일날 애기 업어주라고 애기 업혀주면 엄마 교회 가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밥 주면은 밥을 먹고 댕겼노라고 그랬냐고.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냥 뭐 그냥 날마다 오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병원을. 그런데 뭐 사과도 사오시고 빵도 사오시고 음료수도 사오신 게 모두게 하실 일이 없더라고. 그런 거 사오시는 것만 해도 먹으니까. 그랬는데 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로 넣는답니다. 안 넣는다고. 우리에게 가는 날까지 내가 데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럼 집으로 가라고. 알았다고.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우리 애기가 이틀이 되니까 엄마 엄마 나 교회 한 번만 데려다줘. 그냥 있으라고. 아무 말 해도 죽게 생겼는데 교회에서 죽으면 어떡하요.
그래서는 그 있으라고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마지막 소원이라니까. 마지막 소원이라고. 네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때 병원에 빨리 갔으면 네가 안 죽었을 건데. 벙어리라고 시어머니도 돈을 안 주고 신랑도 돈을 안 줘서 나는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놈의 집 품팔러 가면요 시어머니가 먼저 가서 품값을 받아와요.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렇게 가지고는 병원을 한 번도 못 데리고 가고 죽을 때서야 이제 중대병원까지 간 거죠. 그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엄마 마지막 소원이라니까. 소원이라고. 그래 죽은 소원도 푼다는데 살아있는데 소원 풀어준다고 둘째 보고 랜드카 부르라고. 옛날에는 이장네 집만 한 대씩 있어서 전화 이장님네 집에 가서 우리 둘째가 차를 불러왔어요. 그리고는 교회로 갔죠. 이걸 안고서 엄마 그리고 이제 렌트카 가지 말라고 붙잡아 놓고 엄마 저 앞에가 내 자리 앞에서 두 번째 자리가 내 자리 앞에서 두 번째 자리 내 자리 두 번째다가 앉혀놓고 못 앉아있고 쓰러지니까 우리 성자가 힘이 없어서 쓰러지니까 갖고 갔던 얇은 이불로 다 뚫뚫 감아서 애기 기저귀를 다 묶어주고 넘어지지 말라고 의자에 붙잡아 매놓고 저는 바깥에가 있었어요. 뭐라고 한참 있다 보니까 또 뭐라고 하는 것 같아. 또 보니까 이제 엄마를 찾아서 엄마 여기다 가자고 엄마 여기 좀 앉아봐 엄마 여기 좀 앉아봐. 엄마는 할머니 때문에 불규지 않냐. 안 왔나 엄마 할머니가 가까워 한참 내가 가까워 죽게 생겨서 교회에서 실갱이하다가 그래 앉았어요. 엄마 편하게 앉아. 그래 앉았어요. 엄마 천국에서 만나. 내가 천국 가서 엄마 기다릴게. 엄마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 소리도 안 들려. 천국에서 만나자고. 엄마 천국에서 만나. 내가 가 기다릴게.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저도 울고 나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엄마 할머니가 인도하는 데는 지옥이고 내가 인도하는 데는 천국이야. 할머니가 가까워 내가 그럼 내 말 듣는 거야 엄마. 알았다고. 엄마 근데 천국은 아무나 못 와.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엄마 하나님 말씀이 엄마 마음에 믿어져야 올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 엄마가 믿어져야 올 수 있어. 그래서 나 너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거라고. 우리 애기가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엄마나 살고 싶어라고 그 말 한마디 없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천국 가서 내가 기다릴 거라고. 그리고는 손가락을 걸자고 그래. 손가락을 걸으려고 이만큼에다가 힘이 없으니까 툭 떨어뜨리고 또 손가락을 이렇게 툭 떨어뜨리고 그래 내가 가서 손가락을 걸어줬더니 엄마 약속했어. 천국에 꼭 와야 돼 엄마. 엄마 내가 기도할게 하라고. 예수님 우리 엄마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꼭 천국에 오게 해주세요.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 기도했던 그 모습이 엄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이슬 같은 땀이 진땀이라고 그러지 진땀 진땀이 송골송골송골송골하게 나가지고 엄마가 아멘 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 엄마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꼭 천국 오게 해주세요. 아멘 엄마 아멘 해봐. 엄마 아멘 해봐. 엄마 아멘. 숨이 가빠서 숨이 차올라서 교회에서 죽을까봐 엄마 고마워 이제 집에 가자. 엄마한테 그 응답을 다 받더니 엄마 집에 가자. 그래서 태국 갖고 와가지고 누웠던 데다가 눕혀주고 한나자를 귀에서 엄마랑 실갱이 했기 때문에 입이 탔더라고요. 그래서 물 좀 입혀가지고 물 좀 입술 좀 적셔주려고 불을 떼는데 석유고 누다 불을 탁 켜는데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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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방으로 펄떡 뛰어 들어가봤더니 애기 눈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자야 성자야 눈 못 감게 하려고 내가 눈을 막 위로 올리면서 눈 감지 말라고 죽어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더니 하늘나라 천국하고 어쩌면 또 그 소리가 그렇게 또 클까요? 하늘나라 천국 엄마에겐 너무나도 확신을 심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가 죽었는데 눕혀놨다 또 안 죽었나 싶어서 또 안아보고 또 눕혀보고 안아보고 불러도 보고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눕혀놓고 울었지요. 또 제가 내가 이걸 내 손으로 안어다가 파묻고서 내가 어떻게 온단 말이냐고. 우리 집 양반이 벙어리 같은 년하고 더 이상 우라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다고 집을 나가가지고 우리에게 3학년 때 교회를 집을 나서 6학년까지 지금은 핸드폰이라도 있고 전화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 전부 치는 거 이장네 집에 온 동네 그 큰 동네에 이장네 집에 전화가 한 집밖에 없었잖아요.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거를 파묻고 내가 어떻게 온다냐고. 그리고는 또 한참을 울다가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보고 한번 모르니까 교회를 전해보라고 글씨를 삐뚤닥삐뚤닥 써서 주니까 얘가 또 이장네 집에 가서 전화했답니다. 언니 천국 갔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자가 집이 오기도 전에 목사님이 먼저 오셨어요. 사모님하고 둘이 얼마나 반가운지 막. 그러더니 목사님이 우리 성자를 여기다가 손도 대보시고 코 밑에다가 숨쉬나 싶어 손도 대보시고 그래도 안 믿어주시는지 우리 가슴에다 목사님 귀를 대시는데요. 저는 은혜를 먹었습니다. 은혜는 우리 받지 말고 먹읍시다. 은혜는 받았다가 놓치면 그만이고 은혜는 받았다가 집어 팽개치면 그만이더라고요. 우리는 은혜를 먹읍시다. 은혜를 먹었어요. 저는 아,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구나. 우리는 강진 입시가 100집이 살아요. 한 동네에 100집이 살아요. 큰 집 작은 집 6촌 7촌 8촌에서 100집이 살아. 아기가 죽었다고요. 정말로 개미새끼 하나도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날 죽어서 장날 죽었다고 우리 집에 사람 하나가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확인하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성자 천국 갔다고 광목을 떠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광목을 떠다가 바지 치마 저고리 만들어서 입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럿이 권사님들에서 아기를 지금 세종시 있지요. 막 재개발한 세종시 거기가 있잖아요. 공동묘지요. 거기가 공동묘지. 거기다 우리 아기를 파묻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때 뭔 돈이 있으셨는지 비석에다가 주소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냐니까 면사무소라고, 왜 그러냐니까 성자 이장에 가라고 그거 보고 다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레기를 이장하는데 20만 원 넘는 180만 원 나왔어요. 이장비가 한 사람당 180만 원. 그래서 우레기를 이제 해서 수목장을 해줬습니다. 수목장을 해줬는데 이제 농협으로 왔어요. 돈이 11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하라고 이제 돈을 찾으러 가는데 난데없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엄마 그건 내 거잖아, 나한테 다 줘야잖아, 이런 소리가 들려서 두 말 할 것도 없이 180만 원 다 찾아다가 천국에 있는 이성자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음성 듣고 순종 안 하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 믿습니까? 우리는 응답받고 음성을 듣고 순종 안 하려면요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180만 원 찾아다가 다 갖다 바쳤어요. 우리 너무 돈돈돈돈 하지 맙시다. 믿습니까? 우리 너무 돈돈돈돈 하지 마세요. 오늘로 족합시다. 오늘로 만족합시다. 있는 만큼만 사는 거요. 있는 만큼만 사는 거요. 없는 사람은 그만큼에서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그것만큼에서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기를 천국에다 이제 보내고 그때 죽었다고 그랬죠. 묘도 만들고 해서 그러고서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댕기는 거예요. 미친년처럼 댕겼습니다. 말도 못하는 병어리가 우리 성자가 들고 댕겼던 뚜껑 새파란 주일학교 성경 그걸 들고 아기가 갖고 댕겼던 거, 엄마 여기가 내 자리야, 앞에서 두 번째 자리, 거기를 열심히 가서 그 자리 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그러니까 나는 그럼 막 옆에 있던 장로님이 막 팔뚝금지를 줘봤고 뒤에 있던 막 권사님이 알밤을 주고 징그럽다는 거, 이렇게 한다고 징그럽다는 거죠. 열심히 다녀서 우리 성자가 엄마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이 믿어져야 올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 엄마가 믿어져야 천국 올 수 있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열심히 다녔어요. 미친년처럼 다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해먹고 청소하고 빨래 빨아놓고 그러니 교회를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니까 저희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성도님 이리 와보세요. 왜 그러시? 그랬더니 새벽 예배 나오지 말합니다. 한 사람 피해 입는 게 낫지 여러 사람 피해가 되면 안 된대요. 성도님이 하도 새벽마다 이렇게 해서 딴 사람들 기도가 안 된답니다. 성도님이 하도 이렇게 해서 딴 사람들 기도가 안 되니까 새벽 예배 나오지 말고 낮에 나와서 기도하랍니다. 낮에 나와서.
그럼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한 말도 안 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막 글씨를 삐뚤딱 써서 그럼 그러려면 나오라고.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요 말씀만 듣고 조용히 갔다가 또 밥 해 먹고 나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요. 미친 듯이 다니는 거요.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이 여름에 설교하시다가 입술이다 이렇게 침을 바르시는데요. 나한테 음성이 들린겨. 얘야, 목자에게 음류를 대접하면 네 은혜가 영원히 메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냥 나는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내 귀에는 음성이 들린 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가 복도로 걸어나가가지고 걸어나가서 슈퍼마켓 가서 음료를 사다가 강대상에다 음료를 어떻게 갖다 놨나 몰라요. 정신도 없이 갖다 놨어. 그리고는 갖다 놓고 뒷꿈질 해가지고 뒤로 갖다 놓고 뒤로 물러서서 대자리 가서 앉았는데요. 내가 여기를 걸어왔는지 어떻게 내 생각도 안 나.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있는데, 그리고서 이제 내 자리 앉아가지고 너무 민망해서 못 쳐들겠는 거죠. 목사님은 못 보고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간신히 이렇게 하고 봤더니 목사님이 이 음료수를 잡수는 거요. 할렐루야. 환장하게 좋은 게 뭔지 나는 그때 알았어. 환장할 뻔해서. 환장할 뻔해서 막 좋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환장하는 거. 그때부터 내가 주일마다 음료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쯤 하니께요 여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꼭 반대파가 몇 명 있어. 그것들은 좋은 것도 반대 나쁜 것도 반대야. 하여튼 나는 개척 멤버가 제일 무서워. 우리가 개척 멤버라고 말을 들어 처먹어 뭐 이러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계속 갖다 올려놓는 게 음료수를 돌려가면서 나를 막 불러가지고 막 혼내켜.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갖다 놨어. 성령에 이끌리는 봉사는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봉사는요 천만민이 뭐라 해도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는데 그것들이 지랄한다고 내가 왜 중단하겠소? 하나님이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 안 하지. 목사님이 허락하시걸랑 죽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거두겨도 누가 하지 마라 그래도 거기에 혹하지 말고 하라고 하셨으면 죽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안 먹는 안 잡순다고 그만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갖다만 놓으면 왜 이렇게 잘 잡소? 환장하게 좋은 거 너무나도 신나는 거 나는. 그런데 그 패거리들이 그렇게 야 그 패거리들이. 우리는 줄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자의 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 많은 자 줄에 서지 말고 그냥 묵념하면서 그냥 은혜가 충만한 그 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했어. 그냥 꾸준히 했어.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날마다 처음에 은사는요 처음에 이 병을 했을 때는 아픈 사람이 탁 보이면 나는 그 믿습니다 하는 그 소리요. 하면 그냥 낫는 거요. 그냥 낫는 거요. 그렇게 얼마를 하게 하시더니 이제 말문이 열렸어요. 제가 말문이 열렸을 때는 지금 이제 침을 사역을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침을 둘 건데요. 혹시라도 침자리가 안 보이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침자리 안 보이면 못 놔. 미국에서도 와 뭐 어서도 와도 침자리 안 보이면 못 놓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새벽 예배 열심히 댕기는데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
그래서 새벽에 와가지고서는 잠깐 좀 밥알 좀 녹이고 밥하려고 잠깐 이렇게 들어놓았는데, 야, 이 미친년아, 일어나봐, 년아, 일어나봐, 년아. 막 발로 자, 발로 하지. 왜 발로 차냐고. 야, 년아, 병신 육갑한다. 벙어리에다가, 년아, 주둥이까지 돌아갔다고. 그래서 진짜 입이 확 돌아간 거예요, 제가. 새벽 냉기 맞고 지랄하더니, 새벽 냉기 맞고 지랄하, 찬바람 쐬고 댕기더니 입이 돌아갔다는겨. 야, 들리는 소문이 네가 주물러면 낫는다더라. 네 주둥이도 좀 돌려서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막 입을 반대로 돌리면서 그런데 안 돌아와 입이. 그래서 야, 이걸 내봐라.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봤더니 뺀찌를 주는, 뺀찌를 확 물어가지고 돌리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역사시라고. 야, 그럼 이걸 해봐. 그래서 이게 봤더니 도라이바를 돌리라고. 그때 내가 벙어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새끼 앞에서 본때를 보여 주옵소서. 근데 본때도 안 나오고 능력도 안 나와. 입도 제대로 안. 야, 병신아, 자전거 타. 이런 건 침으로 얼른 돌려야 돼.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서 조마하게 침 맞으러 갔는데요, 펑크가 나는 거예요. 자전거가, 에이, 제스 더럽게도 방해가 있으라고. 그래도 집에 가서 막 반대로 돌리면서 기도를 막 했니, 침을 살지어다, 침을 살지어다. 근데 침 사라고 하는 음성은 벌써부터 들렸는데요, 제가 사탄아, 물리친 거예요.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들리는 음성이 짐을 살지어다. 엄숙하게 들리는 음성을 듣고, 아,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래 막 교회를 막 가서 누구요? 왜요? 그래 우리 목사 문 열고 열으시길, 뭐요? 수화를 좀 조금 배워서, 뭐요? 여기다 적어봐, 적어봐요, 적어봐. 그러면서 종이하고 볼펜을 주시길래, 하나님이 침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뭐요? 침? 침? 새벽 예배 잘하고 가서 입이 돌아가고 와가지고 침을 사라고 한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심란하시니까, 주여, 아버지 주여, 침이요? 주여, 아버지 주여. 막 왔다 갔다 막 주님만 찾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럼 우리 사모님이, 그러면 그냥 침 사보자고. 그래서 이제 꿈에 본 침을 가서 샀는데, 사고 갔는데 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우리 사모님, 성도님 저기 가서 기도해 보라고, 침 사왔다고 아버지한테 해보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침을 샀는데 입이 안 들어와요. 그랬더니, 얘야, 거울을 봐라. 거울을 보면 침자리가 보이리라. 그래서 거울 가서 딱 보니까 노란 황금자리가 좁쌀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보이냐니까 안 보인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안 보인대. 침자리라고 하신다고. 아, 그럼 한번 놔보라고. 거울을 보고 보이는 데마다 찔렀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얘야, 이 침은 침을 놓고 침값을 받지 마라. 거저 받는 사, 거저 사용해라. 이 침은 전도의 침이 되어다오. 안 믿는 자 침을 놔 예수를 믿게 하라. 믿는 자 침을 놔 건강하여 주의를 하게 하라.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잃어버릴까봐 목사님이 필로해가지고 저를
주시면서 이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이 이 은상 거둬가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36년간요 침값 안 받았어요. 유튜브에 3천만 원, 뭐 1,800만 원, 뭐 500만 원 받은 그렇게 그냥 그 사람들 제가 알고 있어요. 누가 올렸는지. 서울에 이화여대 신학과 석사 과정을 받는 아이가 말기 우염이었어요. 하나님이 침 일곱 번만 놔줘라. 그래서 일곱 번 하나님이 너를 침을 놓으랜다. 그러니까 너는 일곱 번 놀 동안 네 믿음으로 네가 일어서라. 그리고는 일곱 번 침을 놨는데 침자리가 안 보이길래, 야 정우야 너 침자리 안 나간다. 암덩어리 다 없어졌다. 너 댕기던 병원에 가봐라. 그랬더니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지 엄마라는 게 통곡을 하고 전화를, 왜요? 그랬더니 암덩어리가 없어졌다고. 어떤 기자가 얘가 암 걸려서 휴학을 했잖아요. 암병을 낳고 복학을 했잖아요. 그때서야 그 기자가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이니까 이거 책자에 내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걔네 엄마고 나고 재판이 걸려져가지고 그냥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겼지요. 재판을 걸어서 나는 침값도 안 받고, 처음에는 나한테 계좌이체 시켰다고 3천만 원을 내 통장에다 더 줬다고. 그럼 흔적이 수여할 거 아니오. 저도 보낸 거가 있고 나도 받은 거가 있을 거 아니오. 그랬더니 두 번째 거짓말하기를, 저기 은행에서 내가 수표로 해가지고 은행 앞에서 나를 줬디야. 그럼 지가 은행에서 수표 끊은 게 있어야 하잖아. 3천만 원. 그 다음에 또 바꿨어. 집에 있던 3천만 현금을 나를 줬디야. 우리는 모함하지 맙시다. 그지랄. 그러면서 내가 걔한테, 야 정우야 네 엄마가 나를 고소하면 네가 말리할 거 아니냐. 이제 너랑 나랑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너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너는 우암이기 때문에 기름진 고기 먹지 마. 고기가 먹고 싶걸랑 살떼기만 해가지고 굳지 말고 삶아 먹어. 너는 그래야 살 수가 있어. 내가 이건 부탁한다. 그랬더니 저요 고기 구워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요. 그래도 구워먹지 마. 하나님이 구워먹지 말라면 구워먹지 마. 삶아서 먹어. 그렇게 했더니요 작년에 소식이 왔더라고요. 그게 13년 살은 거요. 작년에 죽었디야. 그 아이가 죽었대요. 작년에 죽었대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은 확실하십니다. 지금도요. 아마 지금 우리 기도원에 오신 분들이 여기를 내가 오시라고 연락을 했거든요. 저희 기도원에 지금도 100명 넘게 와요. 130명, 160명 그렇게 와요. 왜? 침값을 안 받으니까 할렐루야. 거저 받으든 사 우리 거저 사용합시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침값을 받습니까? 우리 기도는 변함이 없어요. 오는 분들 꾸준히 오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역사 영광 나타나고 항상 우리 감사함으로 승리합시다. 이제 우리 이 말씀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이 임하실 줄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찾으시기를 바라요. 헛된 것 찾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찾고 전도를 찾고 봉사를 찾고 순종을 찾고 충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삽니다. 나같이
천하고 천하디 하나도 알아주지도 않는 이 여자를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을 하신다는 그것에 저는 만족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인천에서도 알아본 공항에 미국 이게 뭐 가느냐고 뭐 표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혹시요 실례지만요 예 왜요? 어머 맞다고 구원장님 맞다고 할렐루야. 처음 보는 분들도요 유튜브를 보고요 저를 알아봐요. 마스크로다가 입을 가렸는데도 알아봐요. 미국에서도요 공항에서도 알아봐요. 미국인이 뭐 미스 세고 맞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고 다 알아보대. 나는 한 말도 안 했는데도 알아봐. 목사님이 기억하시나니 하나님이 기억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드리세요. 기도로 두들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충성과 헌신으로 우리는 두들기시기를 바랍니다. 순교함을 각오하고 두들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승리합니다. 신앙에 우리는 실패하지 말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목사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말고 우리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저희가 구하나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은혜는 바로 선물이 아니나이까. 은혜는 주님 선물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슬같이 은혜를 부으시고 장맛비처럼 은혜를 부으시는 능력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하러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보호자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진중앙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부흥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뜻과 섭리 안에 있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있는 척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척 하지 않게 하시고 봉사하는 척 주님 그리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 아프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이 군고하나이까. 주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충만함의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뒤에 주님 침을 사역을 할 터인데 하나님 그러나 침에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전부것 아버지 하나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피곤한 저희들 위로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